방울붙이 흔들지 말고 합시다. 뭐.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은 해요. 결혼하지 마세요. 뭐 여자한테 결혼을 남자한테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걸 조금은 덜 미안한데 여자한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걸 그게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왜 모든 여자들은 뭐 가장 로망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떠나서 남편 잘 만나서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놓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행복하게 뭐 싸우지 않고 그 부부 금실 좋게 주부로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로망이거든요. 근데 그 로망이 가장 평범하긴 한데 본인의 사주 기운하고는 전혀 1도 안 맞다. 죄송하네요. 뭐 저는 좀 점이 직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쁘게 생기고 천성도 여자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사주의 기운이 여성이 아니라 너무 강한 남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 말은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사주가 조금 높다. 사주가 높다는 말은요. 본인이 높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30대, 40대, 50대 노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운, 사주의 기운이 가정으로 뻗어져 있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뻗어져 있어요. 그럼 밖에서 헛짓거리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밖에서 내가 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내가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밖에서 결혼해서 일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가 조금 너무 약해요. 그 말 뜻은 남편을 호지부지한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약한 사람을 남편의 운이 좀 약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본인의 사주가 밖으로 뻗어져 있다 보니까 남편 노릇, 가장 노릇, 애 아빠 노릇을 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가장이 돼서 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또 이제 지금까지는 한 얘기는 조금은 박복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본인 혼자만 딱 봤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나중에는 잘 해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는 본인은 남의 털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 뜻은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시더라도 항상 이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취업을 하세요. 한 직장에서 10년, 5년, 뭐 몇 년씩 있으면서 정년퇴직하고 그런 직장 본인한테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내가 30 중반이 되면 내 털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얻어서 내 장사를 하든 내 사업을 하든 근데 사업하고 장사하고 조금 틀려요. 같은 개인 일이지만 그런데 사업보다는 본인의 장사가 더 맞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제 뭐 내가 업으로 치자면은 본인은 조금은 뭐 화려하고 소리 나는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이제 본인이 초년 시절에 뭐 지금은 지나온 얘기지만은 뭐 10대부터 20대 초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공기업을 다니든지 그러면 내가 올바른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20대 초반에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돈을 벌어서 30대 중반에는 내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일이 먼저 자리가 잡혀야지만 본인은 가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가정이 안정적이고 그 말 뜻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해라는 말이겠죠. 아. 올해는 조금 작년 수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 수전 올해까지는 조금 다사다난할 거예요. 생각도 많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술술술 풀리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냥 조바심이 앞서고 뭔가 발을 둥둥거리는 그런 형국이 될 건데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고 나면 본인이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다, 뭘 할 거다라는 거를 올해는 그냥 숨고르기 식으로 내년을 준비해서 하면 내년에는 얼마든지 본인이 뭐 무슨 직장이든 내 일이든 뭘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뭐 소리 나는 그런
자, 이제 우리가 소리 나는, 소리 나는 거는 이제 남자로 치면은, 뭐, 남자로 치면 이제 무슨 기술직이라든지, 뭐 기술, 뭐 생산, 뭐 이런 거 뭐 만들고, 이제 뭐 여자로 치면은 이제 뭐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장사로 비유하면 내가 그는 기술이 없으면, 장사를 해도 이렇게 좀 막 음악이 많이 나오고, 인테리어가 좀 화려하고, 예를 들자면 뭐 장사로 치면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쪽. 뭐 아색살이 뭐 세공 귀금소 그리고 옷으로 치면은 이렇게 좀 평범한 옷보다는 조금은 화려한 옷 그는 옷 그는 쪽으로 가셔야죠. 하고 본인도 화려하게 하고 다녀야 되고요. 아 그래요? 화장을 조금 사람들 아니 무슨 화장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하고 난하게 하고 다니노 그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조금 거의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복이 좀 더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본인도 아세사리가 없잖아요. 아세사리 같은 것 좀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은 하고 다녀야 된다.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하고 사세요. 그리고 좀 옷도 지금은 또 어두운 색 옷을 입었잖아요. 옷 같은 것도 좀 밝은 색 계통에 있는 거를 조금 입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본인이 운이 조금 더 받쳐주고 또 들어올 복도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거는 아닌가? 제가 지금 그 운동 쪽으로 이제 하다가 지금 필라테스를 공부하고 있어요.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필라테스도 화려한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화려한 거예요? 춤을 추고 음악이 나오고 그것도 화려한 쪽으로 들어가요.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저랑 잘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막 배우고 있어서 네. 기간을 이제 한 1년을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번에 친구가 원장이 돼가지고 그 친구는 엄청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해서 이제 저쪽에 오픈을 하는데 그 친구가 오픈을 하는데 저 같이 일을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해서 일단 저는 그런 제의를 해주니까 고마우니까 같이 일을 하겠냐는 건 동업이 아니라 그냥 월급으로 그쵸, 강사로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왜? 결국은 본인이 필라테스를 따가지고 내가 그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더라도 아직은 상업 영업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남 밑에서 좀 내가 강사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친구하고 해도 돼요. 별 문제가 없고 네. 그래서 아니 자꾸 엄마는 제가 이거를 하는 걸 별로 안 탐탁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냥 엄마는 자꾸 저보고 막 타로를 공부해라 사주를 좀 공부해라. 그 엄마 말도 맞죠. 엄마 말도 맞죠. 엄마 말도 맞아요. 왜 맞냐면요. 본인하고 저하고의 사주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본인이 무당의 사주 팔자를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 조상 줄력을 보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빌고 살았고 이렇게 원력을 갖고 계신 만큼 본인의 조상님들도 많은 원력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분들이 선생님 저 뭐 타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주 영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해라고 해요. 얼마든지 그걸로도 잘 풀어먹고 살아요. 근데 나는 이제 내 마음에 안 땡겨서 자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라는 게 본인하고 안 맞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안 맞는 걸 하는데 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타로 그걸 해라면 저는 엄마 말 듣고 그거 하세요라고 하겠죠. 두 가지 다가 맞으니까 본인이 하셔도 얼마든지 좋다는 거죠. 이걸로 이거 해가지고 전향했는데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아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걸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단점은 이제 결혼이라는 거 그거 말고 본인 혼자만 봤을 때는 얼마든지 금전운도 크고 괜찮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게 제일 저의 큰 그거라서
이제 나는 이걸 하면서 재밌고 그런데 이제 또 엄마가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엄마도 어디 가고 점을 봤을 거예요, 아마. 엄마 어디 점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 아마 그쪽으로 좀 너가 이런 쪽으로 좀 해라. 그 선생 말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전혀 쓸데없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특히 그느 쪽은 어설프게 공부해갖고는 돈벌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알고 기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를 하기에는 본인이 꾸준하게 차고 가는 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 배우고 있다는 거, 그걸 하셔서 얼마든지 내 업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몸으로 친다거나 사고수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네, 혹시 그 엄마 못 오셨는데 엄마가 꼭 하나만 된다고 말씀하시면 물어봐 달라고 한게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엄마 걸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럼 본인이 못 왔으니까. 엄마 이름 그거 좀 적어주세요. 시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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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네요. 아니, 아, 그냥 네. 주세요. 이것도 음력이고요. 엄마 뭐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 어머니는 지금 이게 타로랑 사주랑 이런 거를 이제 한 10년 넘게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좀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걸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전주에서 이렇게 좀 해놓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잘안 돼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른 거 하시다가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 이거에 다시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저는 잘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 전쯤에 엄마가 한번 신을 받았다더라고요. 받았는데 뭐 어디 갔는데 뭐니 그신 잘못 받은 신이다. 돌려 보내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한달 만에 그 신을 또 다시 본래 보냈다는 분은 그런 걸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지금 다시 신을 받아야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이쪽 혹시 뭐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거 이제 하고 싶 사주타로 배워서 하고 있는데 잘안 되니까 이제 엄마도 유튜브 이런 걸좀 해볼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계획하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신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신을 받았다는 자체가 나는 좀 의아스럽고요. 처음부터 신을 잘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신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신굿을 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쪽이 출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몸으로 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풍파가 있고, 우리가 흔히 무당이 되기 전에 일반인으로 살때그 과정을 똑같이 겪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무당의 사주팔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걸 일단은 설 받았다. 건드렸다는 거예요, 설. 설 건드려 놓으니까는 이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상음 영업운이 확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 사주로 내가 이렇게 영업에 금전적인 이렇게 뭐 내가 그런 거를 바라고 한다면 큰 재미는 못 봐요. 큰 재미는. 이 사람이 오히려 완전히 우리 같은 신을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정말 있는 쪽으로 멀리해요. 점집을 멀리하고 뭐 이런 걸좀 멀리하거든요. 믿지도 않고. 그런데 이좀 거의 흡사하기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땡기는 거거든요. 자꾸 땡기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정말 뭐 무속이라는 걸 맹신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0년이라는 공부를 그걸 했다고 하면
그래도 뭐 이제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큰 욕심 내는 선 아닌 선에서 좀 마음을 비우고 하면 해야 된다 하면 마음을 비우고 하시는 거고요. 굳이 당장 하세요. 돈 많이 법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 말은 좀 안 나와요. 유튜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낫나요? 뭐 유튜브는 뭐 유튜브 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카메라 켜놓고 찍으면 되지. 근데 그걸 해도 별로 재미는 없을 거다 이거죠. 자, 유튜브를 해야지 뭐 어디서 뭐 어디서 누가 뭐 철학을 본다 타로를 본다 알릴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알아요. 저도 유튜브를 찍잖아요. 이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요 점집인지 가정집인지 뭐 백반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홍보를 하는 건 괜찮아요. 홍보하는 건 괜찮다. 자, 이 나이에 새로 자기가 뭐 어디 식당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안 해본 장사를 하는 것도 할 때야. 소소하게 자기 뭐 이거 배운 거 있겠다. 크게 뭐 돈 등 하는 거는 없잖아요. 맞죠? 뭐 방 하나 이렇게 하나 꾸며놓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당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 뭐 무당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책을 보고 사주영약을 하든 카드 가지고 타로를 봐주든 자기 기술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를 겸해서 저는 하시되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라. 너무 큰 욕심을 내면 빨리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큰 욕심만 내지 않으면 뭐 해도 무방하다. 그래 보입니다. 근데 왜 나랑 같이 유튜브를 하려는데 잘 될지 물어봐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엄마가 이게 답답하셔서 본인하고 유튜브를 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문자로 이렇게 딱 와 있어가지고 뭐 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유튜브를 찍는 거는 도와줄 수는 있겠죠. 뭐 기계도 못 만지고 이러니까 그건 당연히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본인도 다시 끌어든지 제가 말하는 거는 선은 분명하다는 거죠. 본인이 갈 길은 가되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는 걸 도와주고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업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업을 같이 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제 엄마는 그거겠죠. 이제 본인도 그 필라테스 하지 말고 타로 사주 배워가지고 내가 같이 유튜브 해갖고 이렇게 해가 하자 하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